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있는 것은, 화면에 보여주시, 2022년도 지방선거 충남 금산군수 후보군 및 지지율 여론조사를 살펴보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본 여론조사는, 충청시대 뉴스에서 의뢰하고, 충청 뉴스업체가 금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6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금산 군수 후보 적합도입니다. 이 적합도 조사를 보면은 문정우는 28.4%를 얻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박범민 후보가 39.8%를 얻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지지율 차이는 11.4%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박범민 후보가 문정우 후보보다 11.4%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상원 후보는 8.7%, 이금룡 후보는 3.4%, 안기전 2.3%, 기타 인물 1.6%, 적합 후보 없음이 5.3%, 잘 모르겠다가 10.4%. 여기에 이 여론조사는 12월 20일에서 21일 조사한 것으로, 문경주 후보, 그 사람은 여기서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은 이제 금산구의 이제 성별, 연령별, 그 다음에 지역별, 그 다음에 정당 지지층별 조사한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범민 후보를 보면 대체적으로 여기 남성, 그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40대, 그리고 50대, 60대, 그리고 가선거구, 그리고 나선거구,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그 다음에 정당 지지층, 이렇게 9개 지역에서 우세를 보이겠습니다. 여기 파란 게 이제 박범민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보통 이 문정우 후보보다 9개 부분이 우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정우의 그 우세 그래프를 보면은, 문정우는 이제 18세에서 29세까지가 이제 41%를 얻고 있고, 그 다음에 30대에서 55.6%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53.6%. 이렇게 문정우는 세개 부분에서 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지난 3월 그 대선 이전에도 그렇고 대선 때도 10대와 이대남과 30대 이 젊은 층에서 윤석열 후보를 대다수 지지를 했는데, 금산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10대, 20대, 30대에서 문정우 지지율이 좀 높게 나왔어요. 의외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제 박범민 후보께서 10대, 20대, 30대 젊은 지지층을 흡수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선거구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박범민 후보가 이제 문정우와 박빙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 부분에서는 이제 38.5대 31.6으로서 한 7%가량 차이가 나고 있고, 그럼 여성에서는 거의 뭐 절반가량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의외의 조사는 이제 바로 박범민 후보의 그 정의당
지지층입니다. 정의당에서 정의당 지지층이 56.3%가 여기서 박범민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박범민 후보는 10대, 20대, 30대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좀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이제 양자 대결입니다. 민정화, 이금룡의 양자 대결했을 때의 여론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정은 34.1%, 이금룡은 12%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할 만한 사항은 바로 이 기타, 그 다음에 뭐 적합부가 없으면 잘 모르겠다라는 것인데, 이금룡과 문정호가 양자 대결했을 때는 이 기타는 27.1, 적합부가 없다는 12.8, 잘 모르겠다는 14%로 좀이두 사람의 지지율보다 이 지지율이 더 높죠. 이것은 아마도 이제 박범민을 염두한 유권자들의 응답 내용으로 100% 예측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음은 문정우와 이상원의 양자 대결인데요. 문정우가 34.7%, 그냥 이상원이 16.9%로 두 사람의 차이는 17.8%의 지지율 차이를 보고 있죠. 여기서도 이금룡 후보와 양자 대결처럼 이 기타 인물 또 적합 후보 없음 잘 모르겠다의 응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박범민 후보를 염두해 둔 그런 응답률이라고 100%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은 문정 후보와 우리 박범민 후보의 이제 양자 대결인데요. 자, 보십시오. 이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박범민 후보는 45.6%의 지지를 현재 얻고 있고요. 문정우는 29.4%를 얻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16.2%가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이금룡과 이상한에 비해서 기타 적합 후보 없음 잘 모르겠다는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범민 후보 힘내시고 이 45.6%가 아닌 50%를 넘겨야 하는지 만이 그러니까 안정권에 들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은 이제 2018년도 여론조사와 2022년도를 이제 비교해 보는 것인데요. 2018년도에 더불어민주당이 43.8%, 그 다음에 당시 자유한국당이 23.8%의 지지율 차이를 보였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이 23.8%, 더불어가 43.8%로 차이가 많이 나셨죠. 20% 차이가 났죠. 그리고 이제 2022년도는 확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이 46.3%, 더불어가 34.5%. 이렇게 이제 지지율 변화가 완전하게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46.3%로 완전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해서 변화가 이제 22.5%가 이제 상승됐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43.8%에서 34.5%로 9.3%가 이제 하락했어요. 물론 이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크게 하락을 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차이도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22.5에서 9.3을 이제 빼면은 이제 13.2%의 이제 차이가 나죠. 국민의힘이 금산에서 13%
13.2%가 올라갔습니다. 대단히 크게 발전한 것이죠. 국민의힘이 금산에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잘 아시죠? 예. 바로 박범인입니다. 예. 박범인이 아니었으면,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금산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없다라고 저는 아주 강력하게 판단합니다. 다 박범인의 적으로 금산군이 국민의힘을 이만큼 올렸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2018년도, 2020년도 이것도 군수 적합도 이제 비교입니다. 2018년도에 박범인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죠. 무소속으로서 33.4%의 후보 적합도를 받았고, 그다음에 당시 민주당으로 출마했던 민정은 28.6%로 후보 적합도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도를 살펴보면 2022년도 박범인 후보 적합도는 39.8%, 40%에 육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문정호 후보는 28.4%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은 8.7%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상은 2018년도에 16.1%의 후보 적합도를 받았는데, 2022년도에는 8.7%라는 거. 절반 가까이 떨어졌죠. 박범인 후보는 2018년도에 비해서 6.5%가 상승을 했고, 문정우는 0.1%가 이제 하락을 했고, 이상호는 절반 이상, 7.4% 절반 이상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이제 2018년도, 2022년도 양자 대결 비교 분석입니다. 2018년도에는 양자 대결 조사가 없어서 이 사자 대결 A형과 또 사자 대결 B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2018년도요. 2018년도에 사자 대결 A형을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이금룡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금룡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박범인 후보가 33%를 받았고, 그다음에 문정호가 30.7%를 받아서 박범인 후보가 0.3% 이제 우세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었고요. 그다음에 사자 대결 B형을 보면은 이제 당시 자유한국당 이상을 끼어서 이제 대결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무소속 박범인 후보는 이제 33.2%. 이상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박범인 후보가 0.2%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정우 후보가 32.8%입니다. 박범인 후보가 문정우보다 0.4% 우수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우리 2022년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보수사표 이렇게 넣습니다. 크건 없습니다. 높고. 네, 박범민 후보가 45.6%의 지지율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정우 후보가 29.4%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 뚝배기 박범민이 문정우보다 바로 16.2%의 지지를 더 받고 있습니다. 더 우수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 뚝배기 박범인 후보가 2018년도보다 15.8% 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박범인 지지율이 15.8% 더 상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18년도는 이제 조사 인원이 507명인데 비해서
2020년도는 602명, 95명이 늘어난 602명을 조사해서 나온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45.6% 가시고 만족하시면 안 되죠. 만족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50%에서 55%의 지지율을 받아야지만이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50에서 55%의 지지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박범위를 지지하고 응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함께 뛰어들 때 우리 박범인 후보, 금산뚝배기 박범인이 50%에 55% 이상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또 박범인은 할수 있습니다. 박범인은 뚝배기 정신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또한 그렇게 장담합니다. 여러분, 박범위를 믿고 끝까지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려놓지 마시고 우리 금산뚝배기 박범위를 위해서 끝까지 응원,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좀 치아가 많이 안 좋은 상태여서 발음이 좀안 좋았던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런 나날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시간 되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